종이족이 있는 마을로 갑니다. 네, 거기에 커피가 맛있다고 해서 뭐 추천이 있어서 네, 여기서 한 20분 정도 차를 타고 갑니다. 저거 쌍치 이게 뭐예요? 묘주 쪽인데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묘족이 있는 곳인데 마을이야. 아, 산골인데 여기 블로그에 커피가 좀 맛있다고 여기 와봤어요. 아, 가서 커피 한잔하고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홈스테이 하는 데고요. 아, 이래도 홈스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커피 모기족이 키우는 커피가 있답니다. 아라베스카인데 차영마에 오시면 여기서 막 하루에 묵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공기 뭐 죽이네. 인터넷도 되고. 형이 다시 오는데 와 좋네요. 강원도 산골 같아요. 여기서 1-2박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20대 산골 중에 하나서 한 20분 산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몽이족 마을이고요. 또 올라가면 이렇게 위에는 홈스테이 하고요. 이쪽에서 하는 이제 커피를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 혹시 안 보여,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그냥 가고, 딴 데 가서 커피 마실게요. 어쨌든 좋은 시간 마을인데요. 별로 안 더워요. 뭐 고산지대라 그런지 습도는 좀 이렇게 좋지만 그렇게 짜증나지 않고요. 뭐 찐득찐득한 느낌도 없고 아 좋네요. 서울의 미세먼지에 시달리다가 이곳에 오니까 깨끗한 공기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공원인데요. 심린계 10바트 내면 들어갈 수 있는데 폭포가 있대요. 근데 폭포 안 잡고요. 그냥 조용히 산책하기 좋은 길인 것 같아요. 300원 정도 이렇게 천천히 들려보시길 바랍니다. 내려오다가요 식당을 하나 발견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서 몽이족 마을 오시면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선생님요 사람이 안 잡아요. 사람을 많이 먹고 그런 거 없어요. 놔두고 사는 사고 가격도 뭐 그리 깎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바가지 안 씌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당하게 가격 받고 파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오셔서 뭐 가격 깎고 그러지 마십시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 막 가격 깎거든요. 네.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당한 가격이면 합리적이다 싶으면 그냥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앙 여기 이 지역에서 파는 커피를 키우거든요. 네. 그 커피를 파는 곳이에요. 아, 드디어 찾았네요. 아. 그래서 한잔 먹어보고 조용하고 좋아요. 네. 상업적인 것 같지만 상업적이지 않은데 되게 물건을 안 팔리면 어떡하나 뭐 그런 것보다는 살면 사고 말려 마는 조용한 분위기의 상점.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링을 빼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고무에 걸려요. 네. 고무에 걸리는데 아 이거 아, 여기 묘족이 묘족이 노는 장난감이 재밌네요. 네. 커피를 마셨는데요. 잔맛은 없어서 좋은데 꼭 흙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그냥 좀 그냥 독특한 커피였다. 뭐 맛있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런 커피 맛도 있구나 그런 것 같아요. 네. 아 장난감도 파네요. 네. 여기 사람들이 꼬마들이 노는 건데 링을 빼는 거예요. 링을 어떻게 빼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빼는 건데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네모나게 만든 거. 이걸 어떻게 하니까 곰에 걸려요. 되게 재미난 그 장난감들도 자연적인 머리를 쓰는 장난감들도 팔고 있네요. 만드는 거예요. 네. 다 쌓아서 이렇게 만드는 거. 이것도 게임입니다. 여기 전통 놀이면 여자분들이 하는 건지 남자분이 모르겠지만 재밌네요. 되게 자연적인 놀이. 머리 상당히 쓰게 하네요. Small, big size, small can. 아. 그래서 왔다 갔다 해서 작은 건 밑에 갈 수 없고요. 큰 거가 밑에 가게 해가지고. 옮기는 거예요. 이런 놀이도 있네요. 아 재밌네요. 네. 아가씨가 옮기네요. 절대로 큰 걸 위협하면 안 돼요.